오. 크림에서 장바구니 담아놓으셨어요. 와, 가격 진짜 많이 올랐네요. 52만원? 아, 미쳤네요. 구독자님들의 장바구니를 알려드리는 레고 살까 말까. 사지 말라면 제발 사지 마. 자, 문상호님. 주종은 캐슬로 모으고 있고요. 가지고 싶은 레고들이라 저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어떤 걸 우선순위로 사야 될까요? 오래된 낙슈터는 캐슬은 아니지만 이뻐서 구매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오, 크림에서 장바구니 담아놓으셨어요. 주종 캐슬 칭촌회. 캐슬이 주종이면 일단 반지의 제왕부터 구매하세요. 6월달에 바라뚜로 나오면 반지의 제왕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헬름 협곡천은 9474 강추 드립니다.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제가 이거 한 15만원에 4개, 5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근데 잠깐만요. 암흑문결투 79007 이 제품은 52만원? 아, 미쳤네요. 와, 저 5만원에 샀거든요. 아, 이거 굳이 안 사도 됩니다. 10배나 올라버렸어, 가격이. 암흑문의 결투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저라면 차라리 52만원보다 조금 돈 더 주고 오르상크탑을 살 것 같아요. 독수리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암흑문 결투에 들어있는 피규어 정말 괜찮지만, 아, 저는 그 피규어들만 따로 브릭링크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모으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양수아님, 제가 작은 차량들을 좋아해서요. 배트맨은 저게 창작 MOC 다양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일하던 참에 사려고 했는데 바로 어? 잠깐만요. 작은 차량들을 좋아하는데 배트맨 컬렉션이 도대체 왜 껴있는 거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안 됩니다. 배트맨 컬렉션 50% 할인마에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배트맨 빼고 다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자이크류는 우리 집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진짜 여기에 딱 그 포인트가 하나 필요하다 하는 게 아니시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모자이크 당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악몽이 떠오르려고 하는데, 모자이크보다는 저는 머스탱이나 론 해리포터 자동차 두 가지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미니 피규어 스케일이잖아요. 특히 이번에 나온 스피드 챔피언 머스탱 꼭 만들어보세요. 진짜 꼭 최고입니다. 조윤호님, 스타워즈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입니다. 직업이 헬리콥터 조종사라서 헬리콥터도 한 대 들여놨습니다. 사진 외에도 테크닉 몇 개, 스챔 몇 개 더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포화이지만 이거 밑에 한 층을 더 덜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퍼서비언스가 뭐야? 아, 나사 화성 탐사선. 헬리콥터 조종사시군요.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자기 직업과 관련된 레고를 수집하는 것도 주종을 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퍼서비언스가 뭔지 몰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 이 제품이네. 근데 여기 사연 마지막쯤에 그리고 장바구니에 퍼서비언서는 안에 들어있는 작은 헬리콥터가 너무 귀여워. 약간 지금 소심하게 물어보셨어. 소심하게. 이거 왠지 제가 사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거 드론 아닌가요? 드론 헬리콥터가 아니라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 아닌가요? 일단 저는 이 제품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요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뭔가 그 테크닉인데 시스템 브릭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우주 항공 쪽으로 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이 월면차 제품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예뻐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또 수요가 없다는 거고, 수요가 없다는 거는 나중에 중고로 파실 때 조금 제 가격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컬렉션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헬리콥터 조종사시라 이렇게 헬기 테크닉 제품을 구매하셨네요. 그리고 밀레니엄 팔콘 이거 사진 어떻게 만들었나 했는데 모니터에 광속 이동할 때 모션을 배경화 화면으로 해놓고 사진을 찍으셨네요. 아, 저도 처음에 이랬습니다. 진짜 레고 다 만든 레고 막 사진도 찍어보고 전시하고 또 사진 찍어보고 사진 찍은 거 막 리뷰 블로그도 올려보고 이런 맛에 또 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이 조윤호님께선 헬기로 단정 짓기엔 테마가 좀 작으니까 약간 그 비슷한 결인 우주선 조금만 더 나아가서 스타워즈 기체 종류들로 한번 모아보세요. 일단 제가 장바구니를 봤거든요. 레이저 크레스트부터 구매하세요. 그리고 현역 UCS 제품들 위주로 모아가보세요. 최근에 나온 그 미디 스케일 스타워즈 기체들은 UCS 모아가면서 좀 쉬는 느낌 정도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선희님, 어릴 때부터 취미가 레고였고 20대 때는 주로 반지의 제왕 시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짐 줄이느라 다 버리고 아이구야. 오르산 크레탑 2개, 암흑문 결투 2개, 헬름 협곡 전투 4개를 미련없이 버렸대요. 아까 크림 장바구니 담아놓으신 분 누구야? 문상호님! 상호님, 터니님이 오르상크 2개, 암흑문 결투 2개, 헬름 협곡 4개 미련없이 버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신이 나갔었는 듯합니다. 그걸
왜 다 버리십니까? 결혼 후에는 테크닉 위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밀팔 미니를 만들어보고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 밀팔 제일 큰 거 사달라고 했더니 집에 놔둘 곳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랑 꽃비님 유튜브 같이 보는데 밀팔 얼른 사주라고 해주세요. 얼른 사주세요 밀팔. 밀팔병에 걸리셨습니다. 저도 완치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컬렉션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아 좋아요. 너무 좋네요. 테크닉 위주로 좀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귀여운 리트리버 친구 두 마리도 보이네요. 홍이 보고 싶어진다. 홍이야. 아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뭐 USM도 보이고 사무엘 스몰즈 콘센트도 보이고 이렇게 레고랑 예쁜 가구들이 만나면 또 시너지를 발휘하니까 나중에 인테리어에 관심 갖게 되면 꼭 레고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내 집이 마법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서 매일 환상 속에 살 수 있을지. 다음 김희수님. 꾸피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게시글 보고 메일 드립니다. 장바구니 스샷. 궁금한 점 없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전시한 레고 컬렉션 첨부 파일 참조. 잠깐만요. 장바구니 750만원이 웬 말입니까? 아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뭘 담았길래 장바구니에 750만원이 담기지? 그렇게 찾아보니까 아니 이거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넣어놓으시면 어떡해요.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지금 살지 말지 그 고민 중이신 걸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커뮤니티 글 적은 거거든요. 안 됩니다. 이분 컬렉션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사진 파일명이 공간이 부족해 못 만들고 있는 아이들. 저도 해봤어요. 거실 레고 박스샷. 레고 대형 제품 위주로 모으시는 분들 한 번쯤은 촬영해보셨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많이 모으셨네요. 그거 다 미개봉이면 야 중간에 임페리얼 셔틀도 보이네요. 저는 주종 정하고 딱 나머지는 처분하시는 거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도 이 과정을 다 겪었었거든요. 결국 계속 나오는 레고들을 다 살 순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만드시더라도 장식할 공간이 없어서 금방 또 다시 팔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주종을 정하시고 뭐 중세면 중세, 우주면 우주, 테크닉이면 테크닉, 스타워즈면 스타워즈 딱 정하시고 나머지는 처분하세요. 그리고 그 처분한 걸로 주종에 관련된 단종된 제품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앞으로 나올 신제품 구입에 보태도 되는 거고요. 야 보세요. 제 말 맞죠? 책장 다 비우고 거기에 레고가 들어가 있어요. 먼지 걱정도 많으실 텐데 아, 이분 정도 되면 장식장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가져가시려면 이렇게 모아도 괜찮지만 다만 먼지 쌓이면 이제 중고로 팔게 될 때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모으셨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는 장식장을 구매하세요 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차예리님. 꾸피님의 한정판 레고 시리즈를 모음이 정말 정말 궁금해요. 아 레고는 전부 다 한정판입니다. 아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모음집 만들어서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가지고 있는 레고는 1021 SSD죠. UCS 7965입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다고 내세울 게 이것뿐이네요. 어우 좋은 제품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장바구니 한번 살펴볼게요. 밀레니엄 팔콘 오케이, 레이저 크레스트 오케이, 엔도스피더 추격전 디오라마 오케이. 세 개 다 저는 오케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레이저 크레스트는 조금 더 무리를 하시더라도 UCS로 한 방에 가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레이저 크레스트 만약에 이거 사시려면은 지금 쿠팡보다는 크림에서 사세요. 왜냐하면 쌉니다. 쿠팡에서 299,900원인데 크림에서 183,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네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UCS 레이저 크레스트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곧 단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기회만 되면 꼭 하나 사두고 싶은 기체 중 하나예요. 이 기회에 스타워즈 UCS를 한번 모아볼까 하는데 쉽지 않네요.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도 스피더 추격전 디오라마 저것도 추천드려요. 이게 왜냐하면 네모난 규격 디오라마 해놓은 제품이라서 이게 공간 차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 좀 집중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 제품 되게 좋아해요. 제가 스타워즈 주종이라면 무조건 샀습니다. 무조건 다 샀다. 디오라마는.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당분간. 그리고 7965-1021 제품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좋아요. 특히 7965 잘 샀어요. 와 이거 제품 진짜 구성이 너무 좋아요. 한솔로 추박할 레아공주 루크 로비완 다스베이더. 야 진짜 이거 기회가 된다면 이 제품은 스타워즈 하시는 분들 꼭 하나쯤은 소장하고 계세요. 이 피규어들이 또 금방 올드가 되어버리거든요. 구성 이 정도면 진짜 사기 아닌가요? 이재만님 올해 2월부터 레고 입문해서 주종은 스타워즈 디오라마 및 미디 스케일 우주선입니다. 그래도 레고 둘러보면서 뭔가 이쁘거나 상징적인 것들은 하나씩 사고 있어요. 사진에는 없지만 톨렉이랑 디즈니 100주년 카메라 카일로렌 스타파이터도 현재 미개봉으로 들고 있습니다. 약간 속삭이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지금 보내드린 찐목록들은 할인 기다리는 중인데 그 중에서 R2D
V2랑 팩맨은 할인을 기다릴지 찐목록에서 지울지 고민 중이시네요. 할인을 기다리는 제품은 장바구니에 담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인을 기다린다는 거는 이거를 가격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막 100% 사야겠다 하는 레고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할인을 기다리는 레고들은 웬만하면 구매를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만님은 아직 레고 입문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아, 그런데 주종은 스타워즈 디오라마 및 미디스케일의 우주선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진짜 너무 칭찬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주종을 정해서 모으시라고요. 거기다가 컬렉션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케이스가 원래 그 신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네요. 원래는 신발을 수집하시다가 지금 신발이 쫓겨났어. 레고 때문에 신발이 쫓겨나 버렸어. 그 자리에 레고 스타워즈 미디스케일 우주선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탄티브 탈출. 아, 이거 디오라마 아주 칭찬합니다. 그래도 뭔가 레고 둘러보면서 예쁘거나 상징적인 것들을 하나씩 사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 이 부분에서 제가 칭찬을 취소할게요. 주종만 모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초반에 다 한번 사서 만들어 봐야 또 내 주종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당히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써보시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장바구니를 한번 살펴보면 저라면은 이 여섯 가지 중 가장 추천드리는 건 나홀로 집에 사세요. 이 아이디어스 제품들은 단종 주기가 짧아요. 그리고 인기가 많아요. 수요가 그만큼 있는 제품들은 단종되면 아 이거 가격이 순식간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게 제가 쿠팡딜 떠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었는데 이제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홀로 집에. 아 이게 재작년부터 한 할인 30%까지는 좀 자주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10에서 20% 정도 할인 가격도 웬만하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저도 리뷰한 적이 있으니까 꾸비 나홀로 집에 검색해서 리뷰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TRHHH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레고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주종은 전시하기 좋을 것 같아 집으로 정했는데 아래 제품들 다 좋은지 궁금하네요. 일단 보시면 나홀로 집에 오케이, 트리하우스 오케이, 부티크 호텔 오케이예요. 하지만은 무덤 아닌가요? 집이 아니라 농담입니다. 제가 순서 알려드릴게요. 나홀로 집에 가장 먼저 구하시고 트리하우스, 그다음 부티크 호텔 순서대로 구입하시면 돼요. 집으로 이렇게 주종을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모듈러를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동현님, 저는 6학년 초딩입니다. 1학년 때 레고 접고 이번 연도에 다시 수집합니다. 5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두 달에 한 개씩 살 수밖에 없습니다. 꾸피님이라면 무엇을 사실 건가요? 가격 제외. 6학년이시고 두 달에 한 개. 제일 비싼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네 개 다 가격대가 너무 달라서 좀 어렵네요. 저라면 머스탱 쉘비 GT500 갑니다. 이거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명작입니다. 차차차차고 아주 어린 학생이고요. 주종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최근 DC 또는 해리포터 입문을 고민 중인데 모아둔 용돈으로는 여기 있는 거 딱 하나만 살 수 있어서 고민이에요. 삐님이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이시고요. 주종은 마인크래프트 좋아요. 주종 칭찬회. 근데 장바구니에 왜 마인크래프트가 없어요? 저는 이 다섯 가지 제품 중 딱 하나만 산다면 호그와트 전투 제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두 개 제품은 이제 막 나왔어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용돈 조금씩 모으다가 다음에 할인 혜택 좋을 때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 5월 5일 어린이날 가까워지고 있죠? 그때 또 할인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아니셨으면 저는 이거 추천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요 호그와트성은 금액대도 좀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학생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도 괜찮거든요. 배트맨 제품들이 연식이 갈수록 조금씩 더 좋아져서 업그레이드 돼서 발매하고 있으니까 굳이 당장 구매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다음 한국사람님. 제가 모으는 종류는 스타워즈랑 자동차 시리즈입니다. 테크닉 자동차는 크리에이터 포드 머스탱과 잘 어울릴까요? 그리고 엑스윙 시리즈와 스챔 시리즈를 지금 모아도 좋은 타이밍일까요? 저는 이 포드 GT 제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갖고 계시는 이 머스탱 제품과 색상과 크기가 비슷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쿠팡에서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로켓 찍고 중국에서 어디서 또 나왔더라고. 제가 그 링크 달아놓을게요. 혹시 아직 없으신 분들은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머스탱 제품은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중 하나예요. 꼭 만들어보세요. 이 머스탱. 꽃비 머스탱 치면 또 리뷰가 나오니까 리뷰 한번 보시고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챔 시리즈는
언제나 모으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언제든 들어가셔도 됩니다. 스챔 시리즈는 엑스윙 시리즈는 이게 역대 엑스윙을 전부 다 모으신다는 뜻인가요? 엑스윙은 또 꾸준히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좀 구매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라면은 너무 옛날 엑스윙보다는 저라면은 이 2015년 75102부터는 모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온 엑스윙은 사실 네 그렇습니다. UCS도 가장 근래에 나왔던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하준규님, 어셈블리 스퀘어를 구매로 모듈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토어에서 파는 남은 모듈러는 자연사 박물관이랑 재즈클럽 뿐인데요. 두 제품 다 모듈러 시리즈 중에서 썩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모듈러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모듈러 제품들 오픈마켓 여기저기서 세일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아직 모듈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평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모으게 되어 있어요. 단종 임박한 순서대로 구매하세요. 어셈블리 스퀘어는 갖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1번 서점, 2번 경찰서, 3번 부티크 호텔, 4번 재즈클럽, 5번 자연사 박물관 순서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종종 쿠팡에서 모듈러 할인 소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구매하셔도 되고 크림이나 지마켓에서 종종 할인 가격에 또 잘 뜨는 것 같아서 가격 비교 잘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Love or Trust a Few 님, 주종을 중쇄로 정했는데 현재 팔콘 병사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35를 팔콘성으로 개조할 생각이라 사기성과 중쇄마을은 무조건 살 것 같고 바이킹마을 두 개 사서 MOC를 할지 엘도라도를 살지 고민입니다. 바라쿠다 크크 적선 올드 해군기지 소장 중 리븐델과 던전 앤 드래곤은 점점점 공간 이슈로 마음으로만 사야 될 것 같네요. 던전 앤 드래곤 미피 시리즈 존버합니다. 팔콘 병사만 많이 있는 상태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건물을 좀 모아보세요. 그리고 이 MOC 개조는 사고 싶은 제품을 다 모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고 싶은 제품 외에 하나 더 사서 개조하면 모를까? 그 제품 개조하고 나면 그 제품 없어져요.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말씀드렸죠? 이 바이킹 마을 두 개 사서 뭔가 MOC로 개조하면 이 바이킹 마을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제품을 다 사놓고 바이킹 마을을 또 두 개를 더 사서 개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차라리 바이킹 마을 두 개보단 하나씩 구매하세요. 엘도라도 포트리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세 대장간 제품은 꼭 구해두세요. 갑자기 막 진짜 막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서 이거는 웬만하면 지금 하나쯤은 구비해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님, 여기 중에서 하나는 사려는데 무엇이 나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스타워즈가 주종은 아니시네요. 이번 기회에 스타워즈를 주종으로 정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호리전트 가드 건쉽과 ATTE 워커 저는 추천드려요. 이 제품 진짜 역대급 구성으로 나왔죠? 디오라마 하기엔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규어 구성 최고입니다. 이거 막 여러 개 구매해 가시더라고요. 이 제품도 평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막 스타워즈를 깊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디오라마 하시려면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나 아니다 아직 디오라마에는 관심 없다 하시면 저는 코르산트 건쉽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익명님, 요즘 레고 바다 컨셉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엄청나게 추가할 예정이고요. 대형 제품 위주로 몇 개 사고 싶은데 지금 사도 괜찮을지 질문해봅니다. 컨셉 좋네요. 바다, 중세 바다로 가실 거면 해적선 구매하세요. 그리고 현대 바다로 가실 거면 전동식 등대 제품 나쁘지 않습니다. 바다라고 꼭 바다 위에만 꾸며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에 해저 디오라마도 한번 준비해보세요. 이 해저도 꽤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꼭 바다만 꾸미라는 법 있나요? 위쪽엔 바다를 테마로 하는 시티 디오라마 한번 꾸며보세요.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점점 내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그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레고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웨인님, 안녕하세요 구피님. 장바구니에 있는 거 그린고트 은행 대체 언제 세일할까요? 제 가격 주고 사기는 그렇고 항상 그랬듯이 술 먹고 취해서 결제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4월 1일엔 던전 앤 드래곤 살 예정. 아참, 구피님이 추천해준 마미 구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케아 장식장에 그리고 다락방에 쌓여있는 상태. 제가 왠지 아는 분 같아요. 맞아요. 이 그린고트 은행 진짜 세일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가격 방어 잘 되는 애들이 가끔씩 확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타이타닉 보세요. 레고 스토어에 안 들어온 지도 꽤 됐더라고요. 일단 올해까진 기다려보시고 올해 연말까지도 세일 안 들어간다면 그냥 구매하세요. 대형 제품 위주로 모으시는 분들이 마미오 꾸삐 백유리 에디션 구매하시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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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하비넷에서 3차 판매 중이니까 하이엔드로 가실 거면 꾸삐 에디션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옵션 구성을 잘 짜뒀습니다. 구매 기간이 끝나버렸나요? 이 영상 올라갈 때쯤 한 3, 4개월 뒤에 진행할게요. 아, 던드 4월에 저도 갑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 구합니다. 레고 공홈에서 사은품도 준다고 하니 구매 링크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서준형님, 안녕하세요 꾸비님. F1 광팬이고 차를 좋아해서 F1 촬영과 대형 슈퍼카 위주로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은 24년 3월에 발매한 메르세데스 AMG F1 모델 포르쉐 911이고 페라리 데이토나 SP3를 조립 중입니다. 현재 박사과정 대학원 중이라서 조립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차근차근 즐기고 있습니다. 페라리 있으니까 시안을 가장 먼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2 포드 제품은 비율이 어중간하니까 이 비율에 차량만 모으신 게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BMW 바이크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페라리 데이토나랑 시안 있으면 부가티 시론도 꼭 구매해두세요. 제가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데이토나가 61%, 람보르기니 시안이 19%, 부가티 시론이 20%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요거 세 개는 하나가 뭐 세트니까 나중에 여유 되실 때 포르쉐 911, GT3 RS까지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승규님, 현재 고민 중인 장바구니 스샷입니다. 조합이 어울릴까 하고 고민 중이에요. 다이애건 엘리 플러스 그린고트 은행 조합. 이건 은행 지하를 어떻게 다이애건 엘리와 같이 전시할지 고민입니다. 2번, 디즈니 캐슬 백설공주와 7난쟁이 조합. 디즈니 월드를 꾸미고 싶은데 이 조합 어떨까요? 3번, 에펠탑 플러스 워머신 조합. 회색 계열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1번 추천드려요. 이렇게 한번 전시해보세요. 2층으로 전시하면 된다. 가성비로 가실 거면 이렇게 책장 비워가지고 위에는 다이애건 엘리와 그린고트 은행, 그리고 아래쪽 하는 지하 금고로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성비로 가실 거면 이렇게 책장에 전시하시면 되고, 끝판왕으로 가실 거면 마이뮤지엄 선반 2층으로 이렇게 해서 전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망구님, 저는 약 13년간 레고 제품들을 수집하는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올드 제품이나 스타워즈를 주로 수집하는데 정말 구매를 고민 중인 제품들 위주로 담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 사지는 못하고 한두 제품 정도 구매할 여력이 돼요. 레고 고수 꾸비님께서 선택에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레고들을 수집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올드 제품도 좀 보이고, 이게 스타워즈 기체류, 뭐 피규어 가리지 않고 다 모으시네요. 오호! 그 중에 밀팔이 있어요. 저도 없는 밀팔이 있네요. 아, 부럽다. 밀팔이 있는 걸 보니 베나타로 가세요. 고민 있습니까? 스타워즈 유저라면 꼭 있어야 되는 UCS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요. 전시할 공간이랑 금전적인 여유만 된다면 저는 무조건 UCS부터 모을 거예요, 스타워즈는. 그리고 작은 제품들 사 모으면서 디오라마 계획할 것 같아요. 솔리드 형님처럼 이런 거 만들어보세요. 예, 스타워즈 레고만 계속 살 순 없다고요. 우리 디오라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디오라마를. 나중에 은퇴하고 꼭 방에 디오라마를 만들 거예요. 레고 무비 1의 지하실처럼요. 아니면 밀팔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오라마라고 해서 다 창작품인 것보다는 제품, 그 제품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 주변부터 조금씩 브릭링크나 뭐 국내 브릭샵에서 수급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착착착착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뭐 브릭 수급하는 게 쉽지 않으면은 뭐 벌크 좋은 거 제품들 여러 개 사가지고 또 뜯어서 그걸로 또 만드는 재미도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도 고생이 나면 성공. 다음에 뵙겠습니다. 굿바이.